안녕하세요. 클래식 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12월의 공연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2022 서울시향 실뱅 캉브를랭의 드뷔시와 라벨입니다. 드뷔시의 관현악곡과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뒤띠오의 작품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프랑스의 근현대 음악을 프랑스의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특히 클래식 타벅스에서 다뤘던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과 추가로 라벨의 또 하나의 피아노 협주곡인 협주곡 4장조가 연주되는데요. 라벨의 작품들 중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작품들로 특유의 반짝이는 사운드가 축제처럼 터지는 음악입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18세기 음악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근현대 클래식 음악을 이끈 프랑스 음악의 새로운 사운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며, 이미 드뷔시와 라벨의 음악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연주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공연은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이번 공연은 성남문화재 단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유료 광고입니다. 모차르트와 쇼팽 그리고 리스트의 짧은 작품들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한 번에 무려 8곡을 만나보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상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독특한 곡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주로 진지한 성격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청중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연주입니다. 이런 진지한 음악들은 대체로 길이가 길어 초보자는 감상이 쉽지 않은 편인데, 이번 공연의 작품들은 10분 내외의 적당한 길이이며 화려함까지 겸비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 쇼팽의 녹턴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까지 만나볼 수 있어 정말 누가 가더라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님의 믿고 들을 수 있는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감동과 즐거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돼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공연 장소는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이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공연은 더 스트링스 정기 연주회입니다. 두 곡의 베토벤 현악사 중 를 만나보실 수 있는 공연으로 베토벤 음악의 찐 정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는 그의 음악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악 사중주 연주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주되는 작품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과 15번으로 특히 15번은 제가 연말에 추천드린 경험이 있을 만큼 한 해를 돌아보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음악입니다. 14번 또한 7악장으로 구성된 장대한 드라마를 가진 작품으로 현장에서 집중해서 다 들었을 때 큰 감명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이 더 스트링스의 8회 정기연주회 그리고 이 시리즈의 7번째 공연인 만큼 훌륭한 앙상블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공연은 2022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슈코프스키의 공연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의 클래식 공연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소품들로 편성돼 있어 연말에 가족끼리 보기 정말 좋은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브람스의 자장가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율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온의 소나타와 같이 진지한 음악 또한 함께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 만족도가 큰 공연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 좋은 앵콜곡도 많이 연주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다만 평일 오전 11시 30분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으시다면, 또 가볍게 즐거운 공연 하나 보고 싶으시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입니다. 서울시향의 부지휘자 윌슨 옹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연주됩니다.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역동적인 전개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프로코피에프라는 음악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아노 작곡가로 익숙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은 3악장의 느린 악장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듣자마자 여러분 모두 단번에 호감을 느끼실 겁니다. 연주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되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공연은 2022 ACI 송년음악회 KBS 교향악단의 합창 교향곡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죽기 전에 합창 교향곡은 꼭 한번 현장에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의외로 만나보기 힘들고, 특히나 합창곡의 경우 우리가 아는 곡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창 교향곡으로 합창 음악을 경험해보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남긴 역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곡이 많이 연주되는 12월을 기회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주는 고양시립합창단과 서울모테트 합창단이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며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도 함께 연주됩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마지막 공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남은 2022년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